박윤성은 코블러다. 난 코블러야. 불선공. 수많은 손님들이 나에게 구두를 맡겼어. 왜? 닦아달라고. 하지만 나는 이 구두를 오늘 신어볼 거야. 왜냐고? 누군가의 신발을 신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는 거야. 요놈부터 신어보겠어. 과연 이걸 신으면 누가 될까? 니들이 코블러가 뭔줄 알아? 모르겠지. 그러니까 영화 봐. 자, 이 신발 멋있는데? 이 신발을 신어봐야지. 어디 보자. 아! 하! 달려가! 락커의 신발이었어. 이걸 신어볼까? 자, 색다른 경험이야. 오늘 다른 신발 다 필요 없어. 나는 이 신발로 할 거야. 왜냐고? 이건 배우니까. 야, 여자 구두를 신으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되게 궁금한데? 어디 한번. 정동! 야, 신발 멋있는데? 자, 구두 사이즈만 같다면 누구나 될 수 있대. 아, 자, 유쾌한 판타지 코미디 코블러 신이 내린 신나는 하루가 4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신이 선물한 특별한 하루가 열린다. I could be anybody I want. Maybe I don't want to meet the trophies up. Get in here, cute boy. Oh yeah. 2015년 가장 신나는 판타지. How was your day, man? Had dinner with your father. Oh, Sarah. 오늘은 누구의 하루를 신어볼까? You missed it, you okay? Oh, Raimi! 인생을 훔치는 구두 여행자, 코블러. 4월 재개봉.